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축복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 더 잘 알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더 깊은 교제 속에 저희가 은혜 속에 지혜와 영성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할 말씀 속에 주께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부족하나마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32장, 33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31장은 미디안을 섬멸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고요. 그리고 32장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여지껏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앞에까지 온 40여 년의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는 모세에게는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동안의 일정에 있어서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과도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 다섯 명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원수를 죽이는 건데 그 원수는 우리에게는 마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을 죽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천부장과 백부장 이 비롯해서 군사들이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는 못하고 여자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나중에 알고 혼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연병이 돌고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왜 발람의 꾀에 넘어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하는 것인데 남겨놓았느냐고 꾸짖게 됩니다. 근데 이에 군사들은 회개를 하고 속죄를 하고 또 자발적으로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무사히 넘어가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욕심, 즉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속성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잘 이겨내면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은 요단강이 있으면 그 동쪽에서 갓과 르우벤 자손들이 이제 정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들이 여지껏 함께 동거동락을 해왔던 형제들은 버리고 같이 도와줘야 했는데 버리고 자신들만 요단강 동쪽에서 좋아 보이니까 남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미련함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은 신의 즉 도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 여호와의 뜻에 어긋난다고 이들을 심히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런 경우에는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한 세대가 모두 죽고 여기까지 못 오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를 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깨닫게 되고 다시 남자들이 함께 전쟁에 가나안을 입성할 때까지 앞장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장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세상의 미련을 깨끗이 속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주제였다면 32장은 마귀가 아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신의와 도리를 다해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은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할 그 시점이 다가오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 40년 동안의 여정을 자세히 회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생을 엄청 하고 나면 마지막 승리의 시점에는 주마등처럼 과거의 모습들이 쭉 지나가는 것 같,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위해서 하와이 지방에서 인터뷰를 이제 한 1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했는데, 그거를 하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서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걸 참느라고. 25년 전에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작게 여기고 여기까지 돌아온 것을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난리를 치르고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여러분 38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어린이가 있어도 걸으면 3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에 돌아서 갔던 그 길을 재보니까 5280.8마일이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3장 읽으실 때 처음에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을 지나서 이 밑으로 가는데, 남쪽으로. 그래서 잘 보면 물을 쫓아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삥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삥 돌아서 올라간 걸 보면 참 답답한데, 이게 아마 그 백성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제 물을 쫓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방황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서 바꾸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미디안의 전쟁과 가나안에 정착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장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등에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문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부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밋가에 진을 치고, 밋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욧바다에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마지막 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우상들을, 석상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버렸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주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요즘 시절에는 100층짜리 건물도 뚝딱해서 짓는 이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안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대책이 안 쓸 수가 있죠. 혼내서 빨리 고치려고 여러분 하시면 하실수록 더 어긋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안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해두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혼내면 더 어긋나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믿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지난 25년 동안을 저를 위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40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이나 미련을 모두 버리고 믿음의 참된 도리를 다한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축복의 땅으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 땅에 회개의 물결이, 기도의 물결이 일게 하시고 또 온 지구가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렇게 새벽 공동체 성경 읽기 또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또 10월에 있는 한글 학교와 교육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모두 지치지 않고 계속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 코로나 병마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속죄하지 못하고 바로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축복의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덮을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부르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께서 인도하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과 아버지 안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 인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수 없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모두 회복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주사 특별히 먼 곳에 간 가정들과 이사 중인 가정들과 한국에 있는 가정들과 또 본토에 있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한 식구가 아니지만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Lord Heavenly Father, and be with the English congregation as well, Lord.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